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참 너무 많이 다릅니다. 어제 1시간 기도 합주회가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드렸던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축구 대표팀이 어디 가서 경기하면 결과가 궁금하고, 야구 대표팀이 시합을 하면 그러면 응원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팀의 성적에 관심이 가는 거죠. 다른 나라 성적에 대해서는 뭐 그런가 그렇게 무심히 지나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한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님이 잠깐 방문하셔서 최근에 미얀마를 다녀오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미얀마 난민들이 태국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 미얀마 난민촌 안에 컴패션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주일 설교를 하고 오셨는데 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작은 예배당에 꽉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도대체 교인이 몇 명쯤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144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교인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한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세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을 교인으로 카운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을 결단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미얀마 그 난민촌 안에 있는 교회가 교인들이라면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결단한 자라만 세례를 주고 교인으로 카운트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회하는 목사로서 미얀마 난민촌에 있는 그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볼품없어 보여도 우리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는 단단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가짜 기독교인들은 도무지 답을 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있는가?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두 번째는 성경 말씀으로 당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감사가 그 증거가 당신에게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가짜 기독교인은 도무지 답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아주 뚜렷한 증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뜨거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증거이니까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인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너무나 마음의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헬렌 켈러 여사를 다 아실 겁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참 고통을 겪는 여인인데 그 삶은 참 위대했습니다. 그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면서도 대학 공부도 했고 최우등으로 졸업도 했고 책도 많이 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저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도 희망도 그렇게 불어넣어 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노년에 어느 신문기자가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참 놀라운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원망스러웠던 적 혹시 없었습니까? 헬렌 켈러 여사가 단호하게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실제로 임종할 때 했던 마지막 말이 아,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삼중고의 여인인데 헬렌 켈러 여사가 썼던 글 중에 참 감동적인 글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헬렌 켈러 여사가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 3일 동안만 아니잖아요. 헬렌 켈러는 3일만 볼 수 있어도 그게 감사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저 날마다 보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 1년을 이제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감사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니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 감사죠. 1년을 지나고 그냥 우리 마음에는 아주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는 정말 감사였습니다. 삶의 형편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은 이들도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구원받은 성도는 한결같이 형편과 처지에 아무 상관없이 1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지 그래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감사헌금을 내가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준비했다면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거하시며 내내 그 삶의 평생을 동행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속에는 계속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뭐 어떻게 다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만, 예수님은 진짜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천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셔야 되는데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비참한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그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에 서서 그 가로막은 돌을 치워 놓으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해주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참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진짜 영원한 복음, 영생의 믿음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군요. 그게 예수님의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에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 곧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실 걸 아시고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 내 살이라, 피를 포도주를 주면 내 피라고 하시면서 성찬을 베푸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생명이 되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감사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그냥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이 아직도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을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이 성경 구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손으로 만질 수도 말씀을 귀로 들을 수도 없지만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다 있으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도 없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 여러분은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 속에,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은 사모님들 모임에, 집회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끝나고 어느 젊은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나, 사모 역할 어떻게 감당하나 너무나 두렵고 고민이 되었는데 목사님 말씀에서 답을 얻었어요. 내가 있잖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모님만 그런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너무나 놀랍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인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쓰신 골로새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또 경치 좋은 곳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서 갑자기 감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차다면 그것은 정말 아주 심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손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것을 고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원망, 불평,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다면 손이 썩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괜히 한 시간 기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원망, 미움, 불평, 두려움이 다 떠나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 사랑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정말 깊은 절망에 빠져서 그 수렁에 빠져 헤어날 길이 없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 설교를 할 때마다 그 교훈 한 분씩을 우리가 증인으로 세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증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현정 성도님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20년 차 직장인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 늦은 나이에 얻은 한 남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의 이름은 유준이입니다. 유준이는 5살입니다. 작년 8월 초 열이 며칠 지속되다가 토하며 배가 너무나 아파하는 유준이를 데리고 분당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몇 차례 경련 발작 후 바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급성 괴사성 뇌병변, 뇌염이라는 진단명이 놓여졌습니다. 급속도로 뇌가 부어가고 뇌압이 너무 높아져 사망의 위험을 안고 많은 수혈과 더불어 긴급하게 두개골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당 교수의 입으로부터 혹시 생명을 건진다 해도 자가 호흡조차 어려울 것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예후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장애에 대한 참담함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께 멈추지 않은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엄마가 되고 내 아이가 죽음과 삶 사이에 놓여있는 상황을 겪으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거룩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만으로 주님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며 살던 저희 부부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유준이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 고통의 와중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어느 날 유준이가 기적처럼 자가호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약물과 수액들을 위한 여러 줄들과 호흡줄을 떼게 해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콧줄로 음식물을 섭취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약과 수액으로만 버티는 유준이에게 간과 췌장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했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낸 것도 기적이라고 이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담당 교수님의 말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저희에게 믿음의 기도자들을 우연처럼 하지만 계획하심으로 만나게 하셨고 더 나아가 많은 공동체에서 유준이를 위해 중보하게 해주셨습니다. 병원의 많은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도 유준이는 기도로 산 아이라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은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게 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올해 4월 유준이는 앞머리 부분에 절개에 열어놓은 뼈를 닿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검사를 위해 다시 서울대 병원에 갔습니다. 작년에 절개에서 보관하고 있는 뼈와 유준이 머리를 덮고 있는 남은 뼈가 성장으로 인해서 맞지 않으면 인공뼈를 덮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큰 수술로 인해 유준이가 겪을 고통에 두려움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를 가죽과 살을 붙여 군대를 만드신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저는 수술 대신 뼈를 자라게 하시고 덮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검사 일정에 따라 내골 CT를 찍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신경외과와 신경과 교수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절개된 앞머리 뼈 부분에 있는 피부가 고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절제 수술 후 9개월이 지났지만 원래의 뼈 두께로 회복되었기에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보고된 학술 자료에 보면 아이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하나 이런 일을 실제로 본 적도 게다가 수술 후 9개월의 짧은 시간에 원래의 뼈 두께로 회복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준이는 발병하고 누워 지낸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온몸의 근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콧줄을 빼고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물리치료사와 의사 선생님들도 놀라워하고 평생 입으로 음식을 삼켜 먹을 수 없다던 교수님도 놀라워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유준이에게 벌어지고 있는 회복의 기적은 제 삶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작은 미움에서 분노를 쏟아내며 자주 다투던 남편에게 이제는 긍휼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매일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인내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주님을 부르면서 눈을 뜨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제가 숨도 쉴 수 없었던 고통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고 유준이에게는 온전한 그리고 유일한 치료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많은 중보자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저희 유준이는 매일매일 회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는 완벽하시기에 유준아 일어나라 달리다곰 온전한 치유를 이루실 것입니다. 유준이와 함께 다시금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고 저의 음성과 저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현정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정말 이게 끝인가 봐, 절망인가 봐 그런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마음이 원통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깊은 상처 때문에 다윗의 아둘람 굴로 찾아갔던 그 무리들 같은 심정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함께 모여서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다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문제, 치유의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10월에 예수 동행 세미나, 목회자들 예수 동행 세미나가 소망수양관에서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시간시간 강의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 그 소망수행관 뒷산을 등산을 하려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정말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대한 감격이 너무나 강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정말 제 안에 계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부르고 왕이신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더 원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더 구할 것도 없어졌습니다. 주 예수님이 제 마음에 거하시던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거 하나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평생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과만 동행하고 싶습니다. 산에 오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다 바뀌는 경험을 너무나 생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감사의 답입니다. 항상 감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감사가 먼저 있고 그리고 삶이 뒤집어지는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시다. 정말 감사한 것 중에 또 감사가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하여 감사한 것이 모여서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 재난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이 감사한 금이 다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싶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 정말 비참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십시다.